안에 더 입고 왔는데 더 추워. 몇 개를 입었어? 거의 세 겹이야. 너 원래 추위 많이 안 타지 않나? 맞아. 내가 추위 많이 엄청 타고. 내 생각엔 또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아. 면역력이 떨어진 거 아니야? 막 기모 입고 다녀. 기모. 기모 아니야 이거? 응, 기모 아니야. 어. 그냥 면인데. 이게 내 거 기모인데 내가 나한테 나 한 겹 입었거든. 나 나도 한 겹밖에 안 입었는데. 어, 나 그냥 약간 버틸만해. 내 죽겠다 진짜. 왜? 못 잤어? 잠은 왜 잤거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라키가 표정이 오히려 더 안 좋은데. 야, 요즘에 못 자는데. 형들은 잘 자요? 왜? 왜? 모르겠어. 맨날 아, 그 잠을 자긴 잤어요. 이제 한 6시 정도에 잠이 와가지고 잤는데 요즘에 이제 못 잔단 말이에요. 이게 20대는 항상 막 많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맨날 못 자고 그런 거 되게 반복되면서 뭔가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없잖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활동이 끝나고 이제 없고 이제 연습만 해야 되고 3집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가 약간 공허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뭔간 없으니까 연습만 해야 되고 그냥 온갖 생각에 그냥 뭔가 복잡해져가지고 잠을 못 자는 느낌? 나도 그럴 때 있었거든. 나는 일부러 약간 몸을 피곤하게 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 가지고 산 적도 있었어. 근데 나 네가 못 잔 게 반가웠던 적 있다.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아, 아니, 근데 그게 나 한창 개인 스케줄 조금 있었을 때 진짜 다른 뭐 형들, 친구들, 동생들보다 조금은 늦게 가고 먼저 나가고 다 자는 모습만 봤을 때 지금까지 뭐 24시간 진짜 거의 몇 년 동안 함께 하다가 최근에 약간 그랬을 때 진짜 하루는 힘들고 약간 조금 보고 싶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딱 또 밤 늦게 들어왔는데 다시 다 자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라키만 딱 핸드폰 빛 딱 비치면서 혼자 딱 깨 있는 게 내가 거기서 약간 너무 반가운 거야. 네가 오히려 잠 못 자고 있는 게 내가 좀 반갑지 조금. 아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나 진짜로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뭐 인사만 하고 들어가긴 했지만 그때 난 네가 안 자고 있는 게 너무 반가워서 나 그때 방에 들어가서 빈이 자고 있는 모습 한 5초 동안 바라보고 있던 거 알아? 오 마이 갓 예스 사랑했구나 너. 아 근데 진짜로 약간 그날이 뭔가 아 진짜 멤버들 보고 싶다 진짜 약간 이래서 팀이구나 약간 이런 걸 좀 느꼈던 날이 있었어. 아 근데 우리도 형 그때 잠깐 이제 스케줄 있다고 한 2-3일인가 이제 형 따로 스케줄 했을 때 우리도 항상 같이 연습만 하다가 이제 뭔가 연습실에 같이 연습을 단체 연습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형이 없어. 맞아. 뭔가 약간 허전한 느낌이 우리도 들었어. 그래가지고 형이 그때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연습을 했을 때 아 역시 팀은 팀이구나. 팀은 팀이구나. 다 같이 모이니까 뭔가 장난도 쳐지고 뭔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가 원래 콘서트 때 너네한테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이제 콘서트 때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하려니까 눈물이 나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못해서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하려고. 울보였잖아 그때. 그때 장난 아니었어. 마이크만 들면 이제 얘기할게 이러면. 아무튼 일단은 내가 리더도 처음을 하는 거고 그리고 너네한테도 얘기했듯이 나도 처음이니까 같이 서로 맞춰보자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콘서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스케줄도 많고 뭐 애들도 예민해 있고 하는 동안에도 너네가 이제 투정 한번 안 부리고 나는 잘 버텨줬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고마웠다는 걸 일단 콘서트에서 너무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평소에도 장난은 많이 치지만 진지한 모습 그리고 또 나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있음에도 서로 투정 안 부리고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내가 리더로서 진짜 100% 좋은 리더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를 많이 도와줘서 너 100% 아니란 이해 그 리더에 왜 수긍하고 아니야, 있어? 아니, 형 얼마나 좋은 리더인데. 이야기를 듣는 제스처로 한 거야. 고기 끄덕였어요, 형. 아니, 이야기를 맞어. 듣는 제스처로 한 거야. 오해하지 마. 그래서 그냥
항상 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우리 팀이어서 고맙고 그리고 너네여서 고맙고 아스트로여서 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 엄청난 그거지, 인연이지. 그렇지. 73억 분의 1 확률. 요즘 세계인기가 73억이래. 진짜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 나라에서 그랬지. 그 어떻게 판타지오의 아스트로라는 팀으로 만난 거잖아. 데스티니. 데스티니. 데티.